이라든가 뭐 좋은 음식 먹어도 일단 제 생각에는 운동보다 좋은 보약은 없는 것 같아요. 겨울철 아침 운동은 쉽지가 않죠. 그런데도 그녀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아들 은혜 때문입니다. 이른 아침 잠을 깨워도 투정 없는 아들 은혜.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그녀는 한동안 가슴에 품어야 했습니다. 다시 북송돼서 북한에 잡혀 나가가지고 그다음 그 아이 때문에 제가 다시 재탈북을 했고 우리가 올 때는 우리 신변도 보상 못하잖아요. 그 한국에 오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. 힘들단 정도가 아니에요.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후과에 대해서는 진짜 그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. 그리움만 쌓여가던 아들을 지난해 한국으로 데려온 신경순 씨. 제가 저렇게 음식을 잘 못해요. 그래 할 시간도 없고 그냥 간단한 거. 또 우리 은혜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한국 음식 잘 못 먹거든요. 소박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은혜.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신경순 씨는 벌써 배가 부릅니다. 아이... 를 봐서라도 내가 열심히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. 네. 혼자 있을 때하고 아이가 옆에 있다 하는 게 그게 정말 큰 차이예요. 힘이 되더라고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게.